앉아서 해도 되겠죠? 예. 서울대학은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여태 내가 교육위가 아니라서 대학을 올 기회도 없었고 또 처음 관악캠퍼스에 와봤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서울대학이 서울 각지에 분산이 돼 있었는데 상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상대생들과 같이 이제 저는 하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처음 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은 제가 무슨 특강을 이래 오거나 할 때는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잠시 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유엔기구 웅크타트에 의해서 선진국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진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중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선진국 시대가 개막이 된 데 대해서는 의의가 크고 깊다. 6.25 폐허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선진국 시대가 되었다. 그럼 선진국 시대가 되어서 보면 내년은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헌법체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체제가 아직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사회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국방, 안보, 외교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G7 국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모든 국가 체제 개혁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그 카메라가 네. 네, 잘 되는 걸 확인할게요. 네, 이제부터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스태프분들께서 손을 들으시면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잠시만요. 스태프분들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대로 바로바로 바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롭게 손 드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1987. 후보님 일단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학부 21학번 태용민이라고 합니다. 후보님께서 국가 채무가 너무 많다고 이에 대해서 청산하신다는 의지를 내비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가 채무를 청산하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남지사를 제가 4년 4개월을 했습니다. 그때 경남의 채무가 1조 3,8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개혁을 했습니다. 내부 기구 통폐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점검단도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정해졌지만 그
그 예산을 과연 집행하는 게 옳으냐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점검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시도를 했고 또 재정계획도 했습니다. 경남 재정 그 도에 운영하는 모든 산하의 기금 이런 것도 전부 다 살펴보고 필요 없는 거는 정리하고 통폐합하고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 만에 1조 3,800억을 땅 한 평 안 팔고 다 갚았습니다. 다 갚고 난 뒤에 제가 퇴임하기 한 그 마지막 연도에는 150억의 흑자 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흑자는 복지비용이 줄은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단체 복지비용이 31.3%일 때 예산 대비 경남도 복지 예산이 37.5%가 됐습니다. 결국은 고정비용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 재정이 팽창될 대로 팽창되어 있고 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 집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들은 K-방역, K-방역 하면서 세계에 대해서 선전하고 떠들었지만 그게 엉터리였어요. 처음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신을 빨리 구해라. 웃돈을 주고서라도 백신을 구해와가지고 국민들한테 70% 이상 맞히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자. 이 경제 주체들을 압박하지 마라. 그렇게 했으면 지금 아마 경제 주체들이 자영업자들이나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뭐 백신 바쁜 거 아니다. 그 계약 소홀히 하고 어떤 데는 돈이 많이 달라고 한다고 해도 계약 취소를 하고 거짓을 하는 바람에 최근에 루마니아로부터 백신을 얻어오는 거지 백신 거지 국가가 되어버리고 이제 와서 뒤늦게 위드 코로나 떠들지만 제대로 백신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 가족들끼리도 만나지 마라. 시청 앞에 반정부 데모 하지 마라. 온갖 사람 모으는 것을 겁을 내고 모임을 차단합니다. 그게 내가 오래전부터 인 정치 방역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방역이 어떻게 정치에 이용이 되냐. 코로나라는 것은 없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박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감기처럼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아마 코로나 치료 알약이 나올 거예요. 감기 알약처럼. 그거 나오게 되면 코로나를 이제 감기 비슷하게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1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그 우리 국민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예방주사 맞느라고 코로나 안 걸린다 이렇게 확신할 수도 없어요. 단지 이게 예방주사를 맞으면 약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치사율을 최소한 줄이는 장치를 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 괜찮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 그걸 방역 쇼를 하느라고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 해놓고 지금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고 국가 채무가 천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국가 채무가 40%가 넘어가면 나라가 어려워진다. 나라의 재정 위기가 온다. 이 떠들었어요, 자기가.
그거는 다 어록에도 남아있고 방송에도 남아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그런데 지금 국가 채무가 50%가 넘어갔어요. 그럼 채무가 천조시대가 되어버렸어. 이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정 확장 정책만으로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10대 경제 강국이 돼가지고 국가 주도 정책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권하면 내년에는 재정 확장 정책은 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의 자율화 시대를 열어줘야 돼요. 지금 민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는 국가 갑질 경제입니다. 예? 국가가 민간에 갑질하고 걸핏하면 협박해서 잡아넣는다고 하고 국세청 동원해서 협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동원해서 협박하고 이런 국가 갑질 경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걸 내세워서 경제 주체들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민간을 풀어주자 이 말이에요. 이미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왜 국가가 거기 가냐. 국가가 관여를 하려면 어떤 경우에 관여를 하느냐. 최소한의 말하자면 이 양극화가 극히 심해질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독점 현상이 국민의 피해가 클 때 그거는 관여를 해야죠. 그게 우리나라 헌법의 119조 제1항은 자유주의 경제 원칙을 천명을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자원이 배분이 왜곡이 심할 때 국가가 관여해서 이제 자원 배분에 관여해라. 이 최소관여의 원칙입니다. 이게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119조 2항이 이게 말하면 원칙이 아니고 그 다음 예외조항인데 예외조항이 원칙이 돼가지고 국가 운영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제가 접근하면 제일 먼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민간이 재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선진국 시스템으로 경제를 끌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국가가 갑질하는 형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정 확장 정책을 취하지 않고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선순환을 만들 수 있고 민간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느리게 할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게. 경남지사를 할 때 하동에 갈사만에 100만 평에 매립을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50만 대 정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측에 하동 갈사만에 오면 100만 평을 아주 싼값에 주겠다. 그렇게 제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가 사흘 뒤에 북경에 정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 우리나라에 정산을 하지 않느냐. 강성노조 때문입니다. 노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에 펠리세이드가 불티나게 팔렸는데 그 라인 하나 정성하려고 하니까 노조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라인 정성을 못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펠리세이드 주문하고 거의 1년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난 뒤에 국내와 해외에 7대 3으로 국내 생산량이 많았어요. 지금은 6대 4로 국내 생산량이 적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대는 국내에서 정산을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해보니 그 노조 좋은 일만 시키는데 강성노조에 맞춰서 라인 하나 정산을 못할 정도가 돼버린 그런 세상이 됐는데 어떻게 그 국내에서 정산해서 노조 통제 받아가면서
기업 경영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디트로이트 가서, 디트로이트 이야기를 울산 가서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울산에 그 강성노조의 본산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노조에서 자제를 해달라.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1950년대, 60년대에는 세계 자동차의 메카였고 거기에 200만 인구가 살 때도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도시였다. 근데 그 디트로이트가 지금 어떻게 됐냐? 67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는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한 지 꽤 됐어요. 미국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합니다. 파산을 하면 선거가 없어져요. 국가에서 임명해요. 자치가 없어져요. 디트로이트 가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였는데 자동차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강성노조 때문에 다 철수해버렸어요. 디트로이트. 철수해서 멕시코로 내려가고 남미로 내려가고 미국 다른 주로 가고 그 디트로이트가 범죄 도시가 돼버렸지. 지금은 도시에는 밤 되면 그 길을 못 다닌답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노조원들한테 네, 강곡히 이야기를 했어요. 울산이 한국의 디트로이트다. 그런데 디트로이트가 망한 길로 그대로 가려고 하느냐. 노조는 자제해라. 서로 자제해라. 더 이상 행패 부리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경제 주체들이 마음껏 자기 창의와 노력을 바탕으로 클 수 있도록 국가는 뒤에서 서빙하는 기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 확장을 하지 않고도 나라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세금이 많이 거치고 그렇게 재정 확장을 안 하더라도 나라가 잘 돌아가죠. 그건 경남지사 할 때 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래서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일자리가 어떻게 통하면 수시로 채용하죠. 지금 정식 채용이 없어졌죠. 필요할 때만 대기업 채용하잖아요. 예? 필요할 때만. 옛날에는 정식 채용할 때 현대자동차 삼성에서 2,000명, 3,000명, 5,000명까지 채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졸업할 때는, 대학 졸업할 때는 대기업에 서너 군데 합격하고 자기가 골라서 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수시 채용제도로 바뀌어버렸고 정식 채용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왜 시대가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 재정이 더 이상 팽창해서도 안 되고 재정 확장 정책만 취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옵니다. 인플레이션 오면 이자율 높여야 되고 이자율 높이면 부동산이 폭락합니다. 부동산은 저게 값이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져야지 폭락하게 되면 나라 경제가 휘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좀 달라질 것이다. 예. 네, 방금 손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요. 답변을 이제 다 들어볼 건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짧게씩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후보님께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냥 크게 해드릴까요? 네, 제가 크게 좀 말하겠습니다. 우선 후보님 만나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최근 지지율 상승세신 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크게 흔치 않은 기회로 후보님께 질문 던졌습니다. 질문을 미리 준비를 해서 한 4개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젠더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후보님 캠프에 제가 알기로 문성호 당당위 대표가 젠더 갈등 해소 위원장으로 임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성호 위원장님께서 이제 하신 일들을 보시면
당시에 이제 그 안티페미니즘 단체들과 함께 페미니즘을 세뇌시키는 교사들이 있다, 그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활동을 하신 것,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티페미니 뜻이죠. 근데 그 사건은 제가 알기로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심지어 해외 공조 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도 특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명숙 전 게임물 관리위원장님도 어제 임명하셨죠. 어제 문화 담당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 캠프 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티페미니즘이나 혹은 레디컬 페미니즘 둘 다 바람직하지 않고, 젠더 갈등을 위해서는 어떤 미드그라운드를 찾아서 서로 대중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후보님의 캠프 인사를 보자면 너무 그 두 양극단을 지금 봉합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한쪽에 취사선택되어 있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님의 젠더관에 대해서 우선 여쭙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네. 그 질문이 조금 그러니까 톤드는 아, 네, 질문이 네. 많아서 하나만 네, 질문 아니요, 하나씩만 네.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거 관련해서 일단 질문 드릴게요. 네. 젠더 갈등 문제는 저는 한껏을 유감스럽게 봅니다. 페미니즘이냐 반페미니즘이냐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사실 성적평등이나 성차별 문제는 각종 법률에 의해서 정비가 다 되고 있고, 만약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법률을 제정해서 처리하면 될 일을 그걸 갖다가 젠더 갈등 문제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페미니즘이냐 반페미니즘이냐 그런 시대가 아니고 휴머니즘을 찾아야 할 시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캠프에 와 있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젠더의 의견,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후보가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 난 뒤에 제가 참고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제 판단은 그 문제는 더 이상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문제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또 예, 그냥 자유스럽게 하세요. 그 조금 더 시간 남으면 나머지 세 개도 합시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까만 옷 앞에부터. 부모님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국제학부 22학번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이제 조금 앞에서 경제적인 얘기로 조금 들어봤고 페미니즘 관련된 얘기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언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촛불 시위라든지 대통령이 바뀌면서 당시 초기에는 이제 한국이 민주화의 길을 걷는다, 되게 많이 발전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최근에 언론법을 개정해서 언론의 자유를 조금 규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화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언론강제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 언론강제법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회도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여부에 대한 피해는 현행 언론법 구제법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에 도입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원래 그거는 영민법계에 있는 법제도입니다. 대륙법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유일한 조항이 2010년도에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재벌회사가 협력회사에 기술을 침탈할 때에는, 그때는 일반적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법률이 2010년도에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재벌이 중소기업의 기술 침탈을 할 때 그 제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법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관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자는 것 자체도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도입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 도입의 목적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봤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우리나라 단임제 대통령 지난 역사를 쭉 보면 제일 먼저 언론을 통해서 전임 대통령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놓고 못 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검찰 수사로 들어갑니다. 여태 그래왔어요. 근데 그걸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법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는 지금 거의 다 저는 완성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지금 대통령을 쌍욕을 하고 그래도 뭐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가끔가다 대통령이 고발하기는 했어도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다 된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 우리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권위주의 정부가 독재 정부가 있었죠. 그때 독재 반독재로 대학이 수업하는 일수가 1년에 4개월이 안 됐어요. 거의 문을 닫아놓고 리포트로 대치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은 민주화된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다음 질문자를 받아볼까요? 의원님께서. 예, 예.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1학번 수용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방이나 좀 그 군사 안보 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매스컴을 보면 의원님께서는 이제 나토식 핵공유 모델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미일 3국이 어떤 수백을 공유를 해서 핵기업이나 아니면 주변국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핵공유 모델을 채택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현실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지나치게 긴장 정책이 발생한다든가 좀 현실적으로 그 정책이 실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아니 가만있어 봐. 제일 처음에 나토식 핵공유? 네. 아니 그게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안 들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뭐? 네. 좀 크게. 첫째. 네. 국방정책에 대해서 첫째 뭐죠? 나토식 핵공유를 하면은 응? 나토식 핵공유를 하면은 응.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응, 오케이. 마이크가 잘 안 들리네. 예, 예, 잘 안 들리. 크게 말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그 국방정책에서 모병제를 주장을 하셨는데, 네. 현실적으로 모병제가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에서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토식 핵공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소련이 나토와 대치하고 있을 때 동구권에 퍼싱 투 미사일하고 핵미사일을 대규모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위협을 느낀 나라가 서독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의 슈미트 수상이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슈미트 수상이 그렇게 하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우리도 핵개발 하겠다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독일이 핵개발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나토에 전술핵을 배치를 합니다. 독일,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이 다섯 나라예요. 다섯 나라의 러시아의 핵미사일 배치에 맞서서 전술핵을 배치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그 당시에 외교용으로 공포의 핵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러시아에서 퍼싱 투 미사일하고 대부분의 핵미사일을 철수를 시킵니다. 말하자면 겁줄 수단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제거가 되질 않아요. 내가 두 번째 예를 또 안 들어볼게요. 중국이 핵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인도가 핵무장을 했죠. 그러니까 인도가 핵무장을 하니까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했죠.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무장하고 난 뒤에 늘 그 두 나라는 캐슈미르 영토 분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양 나라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캐슈미르 분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 외신에서 인도와 중국의 국경 수비대들이 충돌하면서 총도 쏘지 않고 투석전을 했다는 거 본 일이 있습니까? 서로 돌 던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국경 수비대를 적투기 선수로 배치했다는 거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사실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끼리 전쟁이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나토식 핵공유협정은 여러분들 이거 좀 불안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줄게. 2017년도 10월에 제가 야당 대표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상하 양원 군사위원장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거예요. 내가 필요성을 역설을 하니까. 한국은 나토보다 더 위험하다. 러시아는 통제가 되지만 북한은 통제가 되냐? 북한이 국가냐? 저 봉건 영주 국가다. 저기서 한 사람이 결정하면 이 큰 일이 벌어진다. 국민 통제하는 나라도 아니다. 그래서 나토식 핵공유를 우리나라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핵확산 금지 조약 10조를 보면 자유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수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를 계속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이 묶여 있을 수가 있나? 그거 탈퇴하고 IAEA 탈퇴하고 10조에 의거해서 자유를 위해서 탈퇴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핵물질이 재처리하면 1년에 1000기도 생산할 수 있다. 기술도 있다. 돈도 있다.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둘 거냐? 네, 5년 전에 미국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조야에 가서. 그리고 미 외교협회라고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 초청 강연에 가서 그 강연은 외국 원수들만 합니다. 그러나 북핵 사태가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도 그 초청에서 내가 강연을 하고 난 뒤에 미국 군축 전문가들하고 격렬하게 내가 한 시간을 토론을 했어요. 그 중에서 군축 전문가 중에서 한 사람이 비웃으면서 이랬어요. 경제 제재를 할 건데 피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
한미 상호 경제 의존도가 비교할 수만큼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커졌다. 우리나라 경제 제재하면 너희 나라는 무사할 것 같냐? 반도체 우리 세계 최대 1위 국가인데 반도체 수출 끊어버리면 미국 경제 돌아가나? 너 나라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래 할 수 있겠나? 그게 소위 한미동맹이라는 게 그런 거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냐? 옛날에 원조 같은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대중에서 안 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토식 핵공유를 하게 되면 북핵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포의 핵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핵 폐기 절차로 가자 이 말이에요. 나토 전선처럼. 그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외교로 풀기에는 지금 북핵은 갈 때까지 갔어요. 북핵이 마지막 단계까지 간 게 SLBM입니다.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이 핵탄두는 미국의 핵 방공망을 무력화시킵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끊고 있는 게 SLBM 개발하면 미국 핵 방공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방어태세를 할 수가 없어요. 대륙간 탄도탄이 날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은 태평양 바다 속에서 미국 근처 가서 바다 속에서 쏘아버리면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SLBM이라는 그걸 최근에 북한이 개발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단계에 갔어요.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미국도 북한을 통제 못해요. 더 이상 제재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의 핵공갈에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최근에 한미군사훈련 한다는데 김정은이가 하지 마라 그냥 안 하잖아요. 문재인은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국방에 관한 한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나라를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김정은이 핵공갈에 평생 사실 그런 결심이 돼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또 모병제 이야기는 2016년도 중국이 징병제를 포기했어요. 모병제로 갔어요. 중국과 가장 대립을 하고 있는 안보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대만도 2018년도부터 모병제로 갔어요. 지금은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머릿수로 하는 그런 전쟁 시대가 아닙니다. 예? 미사일, 첨단 무기를 상대 진영에 쏟아붓고 폐허로 만들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게 보병부대가 안정화 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처럼 참호에 앉아가지고 눈 빼꼼히 내놓고 서로 총질하는 소총 시대가 아닙니다. 이젠 전후방이 없어요. 북미사일이 날아가고 우리나라 미사일이 날아가고 미사일 전쟁 시대가 됐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첨단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전문 병사가 필요해요. 그게 제일 처음 필요해요. 그리고 유사시에 적 진영에 투하가 돼가지고 후방을 교란할 수 있는 특수 해병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사군 체제로 하자는 겁니다. 북한의 특수 8군단이 30만이 넘어요. 유사시에 한국 후방에다 내려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적어도 10만 특수군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군 체제로 하고 핵공유로 하고 모병제도 그렇습니다. 전문병사를 기르자는 거예요. 지금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1년 8개월입니까? 1년 8개월입니까?
6개월. 예? 1년 6개월. 아, 1년 6개월은 병사 하나를 전투병 만드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1년 8개월입니다. 선거할 때마다 이게 자꾸 줄어드는데 이거 가지고 당나라 군대 만들자는 것밖에 더 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지. 그리고 출산율이 계속 전화해서 앞으로 병력 모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도 보면 군대 체질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 군대 체질인 여성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로부터 이젠 징병의 멍에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전문병사로 뽑자.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월급을, 전문병사 월급을 대기업 초봉 정도로 주자 이 말이야. 지금 뭐 50만원 주니 70만원 주지 하지 말고 직업군인이 되면 2-300만원씩 딱 줘버리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군인으로 키우자 말이야. 일당병의 최강으로. 그걸 바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전환을 하자 이 말이야. 순차적으로. 바로 일시적으로 그걸 전환을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모행제를 하는데 드는 돈은 국방세를 우리가 내도록 하자 이 말이야. 국방세를 별도로 목적세로 해서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가 국방세 내가지고 그 사람들 생계를 보장해주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지고 모병제로 하고, 젊은이들로부터는 이거 이제는 징병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주자 말이에요. 해방시켜주고 갈 사람 가고 거기서 직업으로 하실 분들 그런 식으로 나라를 만들어야지. 단순하게 생각해서 징병의 징병제를 폐지하면 되겠냐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죠. 지금 징병제 하는 나라가 세계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모병제로 전환다 했어요. 미국은 모병제 전환한 지 오래됐고. 됐죠? 네, 저희 그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달라는 게 다 무야홍밖에 안 남겨져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홍진표 후보님께서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읽으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분. 네. 마스크 벗고 한번 물어봐. 잘 소리가 안 들려요. 예. 벗고 있잖아요. 예, 예. 질문하고 얼른 써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충남대학교 2학번 행정학부 육성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후보님 만나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후보님 공약 중에 이제 행정 시스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후보님 공약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중임제는 연속 불연속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연임제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임제보다 중임제라는 제도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을지 궁금하고, 또 이제 중임제가 이제 관권 선거에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몇십 년 전처럼 독재의 파워를 다시 범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홍준표 의원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단임제 대통령을 우리가 채택한 게 87년도 그 민주화 헌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임제 대통령제를 쭉 지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도가 대통령 책임제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무책임제예요. 책임이 없어요. 나는 5년만 하고 나가면 그뿐이다. 그 생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래 전략이 나오지가 않아요. 미래 설계가 나오지 않아요. 현재 있는 것과 싸우는데 또 현재 있는 것과 투쟁하는데 자기 임기 내내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는 사류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이 경제하는 사람 입에 술 스스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라는 게 두 번 하는 것으로 거치자는 겁니다. 두 번 하는. 그게 8년 정도가 되면 처음 대통령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고 두 번째 할 때까지 한 8년 동안은 나라의 연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연속성. 단임제 대통령을 하니까 대통령 들어온 첫 해에는 대통령 수업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퇴임하는 1년 동안 지 돌아가가지고 뭐 하는지 그거 생각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나라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독재 시대가 출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 의식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독재 정부 출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적어도 8년 동안은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이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중임제 이게 여기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나라의 연속성 문제고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래 전략실을 청와대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대통령이 눈만 뜨면 어떻게 자기 편이나 우찌 한번 그 감사 줘볼까 이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갖고 나가고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고 경제정책을 세우고 국방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방정책을 세우고 외교도 앞으로 전개될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고 외교도 하고 모든 대한민국 분야에 미래를 상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상정해 놓고 전략 전술을 펴는 게 옳겠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제의 단임제 대통령의 결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미래 전략실이 청와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안보실 정책실 전부 통합해서 미래 전략실 하나 그리고 이쪽에는 한쪽에는 비서실인데 이 기능을 축소시켜야 돼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슨 2인자입니까? 그냥 대통령 명을 출납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이 대통령 비서실장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이게 정치 폐해가 나오고 정치 부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임제 대통령으로 독재 정권의 출현을 막은 것은 현행 헌법의 공인데 이제는 독재 정부로 돌아갈 여지가 없어졌으니까 4년 중임제로 가자 그 뜻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저기 예, 저기 계신 남성께서 정말 열심히 손을 들어주셔서 누구한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해. 아.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일어서서 해줘요. 잘 안 보여.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생명과학부 2회학번 윤재원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오늘 1차 포도프 통과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안 나왔던 이제 홍준표 대표님께서 이만하신 정시 100% 그다음에 시험 두 번 기회를 주자는 대입 정책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현행 수능 체제가 공정성 즉 이제 시험의 신뢰성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의 타당성 즉 이 점수를 높게 받는 학생이 과연 우리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와 정확히 일치하는가 하는 일치율에 대해서는 문제는 상당히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수능이 학생의 이해 및 응용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력 퀴즈 혹은 IQ 테스트에 불과한 수준까지 가고 있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수능의 타당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한 이제 과학 경제 육성을 위한 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서
보건교육기관과 상의한 매우 다른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고 졸업생 상당수가 수능을 응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상황인데 정시 100%로 전환했을 시 이러한 교육기관에는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실 계획이신지가 수능의 타당성 문제는 이것은 교육의 전문가들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선뜻 말씀드리기는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것은 제가 이제 대학 입시 공약을 내는 것은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자. 사실 수시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이거는 서민들 자제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 통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수능 시험을 보고 1년에 두 번 보자. 두 번 보고 두 번 중에 한 번 잘 본 성적으로 대학을 가도록 하자. 또 수능 출제도 EBS 교재에서만 70% 이상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실력 사회로 전환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제도가 공정해야지 공정 여부를 논하는 거지. 제도가 공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정을 논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력 사회로 돌아가려면 객관적인 공정성은 수능 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능 성적도 변별력이 좀 있도록 내야 됩니다. 변별력이 있도록 내줘야지 좀 우열이 가려지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전문가들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말씀하신 거는. 그리고 두 번째 특목고하고 영재학교는 저는 그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목고하고 과학고 이런 영재학교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재능이 있는 학생은 재능이 있는 학생대로 그렇게 자기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국가가 나서서 교육을 획일적으로 하향평준화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이 조금 안 되셨으면 추가적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해도 됩니다. 조금 다른 것들 먼저 좀 다 보고 그 다음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네. 맨 뒤에. 네.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이필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이제 집값 잡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대표님께서 신도시 개발을 하기보다는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높이고 그 토지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 토지에 이제 토지 임대 주택 분양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국유지가 부족한 상황에 물량 확보가 안 된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화가 어렵다는 이런 여론 반응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현실화 시킬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에 보기 드문 명예부동산학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15대 때 국회 초원 등원했을 때 잠실 대단지를 고밀도 개발한 사람이 접니다. 그 당시 잠실은 13평, 7평 반짜리 연탄 아파트, 저층 아파트였어요. 지금 가보면 고밀도로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서 국회의원을 할 때 전농갑 심리 뉴타운을 내 성공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농갑 심리 장안동은 강남처럼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강북에서 유일하게. 그게 내 지역구에서. 지금 청량리 옆에 가보면 집창촌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 집창촌 폐쇄도 제가 했습니다. 그 자리에 65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 곧 완공이 됩니다. 뉴욕에 가보면 용적률이 3300%까지 줍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초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두바이 한번 가보십시오. 초고층 빌딩이 사막에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서울에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선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해 본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신도시가 살아본들 거기서 직장까지 나오는데 아침에 2시간, 퇴근 후에 3시간입니다. 어떻게 그게 길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도시 정책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심을 초고층 개발하자. 고밀도로 개발하자. 그리고 20대에서 40대까지 분양권을 제한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안정되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 살아도 돼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도심에 사는 게 훨씬 낫죠. 자기 직장도 가깝고 교통 트래픽도 훨씬 줄어들고 그게 천만 도시에 적합한 정책입니다. 그럼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에 서울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에 우선 토지하고 자기 이제 건물을 부동산을 조합에 위탁을 합니다. 등기를 이제 넘겨주죠. 넘겨주고 나는 여기에 33평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 나는 20몇평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다 약정하고 자기 부동산을 다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에 만약 10만평을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절반을 5만평은 그 사람들한테 완전 분양 아파트를 주는 겁니다. 절반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라는 게 뭔가 하면 싱가포르를 가면 아파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제도가 있고 완전 분양 아파트 제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나라를 건설하던 그 당시부터 토지 국유화를 선언했어요. 싱가포르를 가보면 그게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 분양 아파트도 짓고 토지 임대부 아파트 지어갖고 젊은 사람들은 돈이 좀 부족하니까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살고 돈을 좀 벌고 자기가 일 아파트로 옮겨야 되겠다 하면 완전 분양 아파트로 오는 겁니다. 그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그게 임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자기 집입니다. 강북의 국유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동산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내가 이야기하는 재개발할 때 재개발 토지에 가지고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완전 분양 아파트를 주워버리자 이 말이야. 그러나 나머지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지으면 될 거 아니야.
그 구역이 아니고 공공용지가 돼버립니다. 재건축은 좀 틀리죠. 재건축은 사유재산의 행사니까 재건축할 때는 또 기본 체납을 받습니다. 토지, 공공에서. 그러면 기본 체납 받은 부지에는 그런 아파트,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금 평당 600만 원만 들이면 고급 아파트를 짓습니다. 땅값 빼고. 그럼 거기에 400만 원만 더 얹어줘도 1000만 원입니다. 평당.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짜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남에는 1억짜리 아파트도 나왔어요. 평당. 그런데 33평 해본들 3억 3천이면 됩니다. 실거래 가액으로 따지면 지금 22평짜리는 잠실은 20한 4억 됩니다. 33평짜리 아파트가 잠실은 20한 4억 됩니다. 그게 3억하고 24억이면 8분의 1 아파트가 되죠.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반값 아파트 법안, 토지임대부 법안을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시키고 MB가 대통령 할 때 아침에 조찬을 두리하면서 이 통과시키니까 집행합시다.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 되거든 해라. 나는 이런 제도 찬성 안 한다. 그래서 별로 하지 못했어요. 세곡동 이쪽에만 조금 했어요. 세곡동에. 지금 세곡동 이쪽에만 아마 해가지고 지금 있을 거예요.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있고 전면적으로 시행을 안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젊은 층한테는 짐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입니다. 그 외에는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응? 집을 가져야지 결혼이라도 하고 그리고 자식이라도 낳고 살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다. 집값이 그거를 기준에 내려가면 뭐 하려고 집을 이 비싼 집을 집값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게 맞겠다. 막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점이 이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문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 맞으시군요. 제가 짧게 물어봤는데 그 싱가포르 예시 들어주셨는데 그 싱가포르는 이제 초에 국유화를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게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는 자꾸 학생은 국유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공유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국공유지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책을 내놓을 때는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되면 대한민국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강북 대개발을 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강북 대개발을 할 때는 절반은 완전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절반은 토지 임대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공유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걸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너무 많으신데 질문도 짧게 답변도 조금씩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한번 골라주시죠. 아니 뭐 고르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분부터 앞으로 내려오면서 물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뒤에 계신 이제 남성분한테. 네.
네, 후보님 저 질문 드려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일단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 전지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경제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 관련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귀족 노조에 대한 개혁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 추가적으로 후보님께서 고용 유연화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히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IMF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어떤 좀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용 유연화를 좀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많았고, 또 최근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 관련 발언한 것 관련해서도 고용 유연화 관련해서 발언했을 때 굉장히 여론의 문제를 많이 맞대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를 꺼내서 추진을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조 문제가 강력한, 강한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고용 유연화랑 노조 개혁을 추진을 했을 때,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은 반감을 샀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지지율 하락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후보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런 노조 개혁과 이런 고용 유연화 관련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내세우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독일의 지금의 법령은 하루추 개혁에 있습니다. 그게 고용 유연화가, 노동 유연화가 주된 어제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비정규직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 이야기를 했던데, 왜 비정규직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 유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IMF도 여러분 노동 유연화가 됐다는데 그게 아니고 IMF 때는 정리해고를 한 겁니다. 법률상 회사가 졸립이 어려우니까 정리해고 제도가 우리 노동법에 있습니다. 그때는 노동 유연화는 아니에요. 정리해고 제도예요. 왜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냐 하면 이게 가장 정규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정규직에 대해서 또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네요. 우리나라만큼 해고하기 어려운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평생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의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정규직도 해고를 했어야 돼요. 그런 해고 절차가, 물론 해고 절차가 감정적으로 하면 그거 안 되겠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할 때는 해고를 할 수 있어야지 비정규직이 없어집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뭐 돈마같이 주면 되지 않느냐, 천만에. 그것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 두고 안 두고 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노동 유연화가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비정규직을 차라리 선호하는 이유가, 필요 없을 때, 인원 절감할 때 이제는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처럼 노동 유연화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이게 대부분 근로자들이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두 개 갖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낮에는 오후 한 서너 시까지는 이거 하고, 그 오후 저녁에는 또 딴 일 하고. 미국은 투잡 뛰는 사람들이 그리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고용 유연화, 노동 유연화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선 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을 많이 안 뽑으려고 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정리가 돼야 된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한 게 노동당에서 한 겁니다. 그거 하르츠 개혁을, 그 노동 개혁을 한 게 그게 기반이 돼서 독일의 제조업이 지금 튼튼해서 유럽의 제일 번영을 지금 독일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용을 좀 해고의 자유도 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 이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하실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혹시 나는 뭐 시간이 좀 괜찮지만은 학생들이 강의실 사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저희는 뭐 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강의실 사정이 있으니까 마 질문을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아 그럼 저희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질문을 좀 들어볼 텐데요. 네, 뒤에 계신 분부터 먼저 이렇게 해서 마이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네, 진행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철학과 이공학번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후보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개헌 관련된 논의입니다. 후보님께서 제시하신 공약 중에 국회의원의 수를 150명으로 줄이고 또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동료 국회의원들을 결국에는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텐데 설령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결국 여소야대의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실지, 그리고 일전에 윤 총장보다 본인이 협치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으실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언제 개헌 발의를 한다고 했는지 한번 그 공약을 한번 보시죠. 2024년도 총선 앞두고 대국민 개헌 공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의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1917년도에 미국의 하원 정수가 435명입니다. 1917년도에. 근데 그때가 미국 인구가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적었을 때입니다. 근데 미국 인구가 폭발해서 3억 2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원 인구는 늘지 않고 435명입니다. 해마다 인구에 따라서 조정하죠.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70, 80명만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5선을 해봤는데 300명 너무 많아요. 더 줄여야 돼. 150명 하원으로 뽑고 상원으로 50명을 더 뽑자는 겁니다. 하원에서 워낙 대립이 첨예하니까 그걸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상원을 두자는 거예요. 미국처럼. 선진국에서 지금 OECD 국가에서 상원이 없는 나라가 터키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150석이야, 얀마. 내가 이야기했잖아. 상원이 50석이고 하원이 150석이라고. 상원 그 50석, 하원 150석은 200석이죠.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고, 그 개헌 발의는 2024년 총선 앞두고 정식으로 대국민 공약을 하고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때 야당이 개헌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죠.
중소공장 그때 내겠다. 지금은 낼 수가 없죠. 180석이 저쪽 있는데. 그래서 2024년이라고 못 박아놨어. 예. 네, 그 두 번째 질문이 윤 총장님에 비해서 뭐 협치를 어떻게 잘 도모하실 건지 그 내용이었네.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가능. DJ가 97년도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 의석수가 83석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97년도. 근데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정치력입니다. 정치력을 파기 위해서 의회주의자고 그래서 국회와 협력해서 끌고 갔습니다. 대통령의 일 중에서 정치가 70% 이상입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하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DJ가 83석의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데리고도 150석이 넘는 한나라당 의원들 데리고 국회를 끌고 갔습니다. 그게 정치력입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다음 그 바로 가까이 계신 분한테 마이크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정치력학부 이동학번 위재호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맞춘 건 아닌데 질문이 약간 이어서 될 것 같은데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 의회 같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반면에 그 후보님께서 공약하신 것 중에 지방자치단계를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자치를 2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그 공약을 하신 바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지방대표성 예를 들어 이전에도 그 선거구 재획정에서 의원들 간에 그 농촌 지역구를 재획정하는 문제가 많이 불거졌던 것을 알고 있는데 150석으로 줄일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또 그리고 비례대표도 축소 비례대표도 이제 폐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약간 의원들 간의 그 약간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또 이왕 국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 이낙연 의원님께서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원님의 짧은 견해와 또 의원님께서 혹시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시고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신 채로 그 경선이나 대선 일정을 완주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사퇴를 한 것은 지금 이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악 처방을 하지 않으면 1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1등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극악 처방을 안 해도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경훈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는가, 국영 사퇴를 안 했습니다. 당선되고 사퇴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분은 총선 공약을 해가지고 총선에서 이기면 국회에서 개헌을 국민이 하는 겁니다. 개헌은. 예. 네, 바로 이 분한테 마이크 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학부 1학년 대학 중인 양성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북 통일 관련 공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과거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것이 위장 평화주다 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과연 대통령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공약으로 북한에 대해서 상호 불간섭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훨씬 확장하는 핵 도발을 하여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실 것인지 그리고 상호 불간섭의 태도와 통일 간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럼 내가 뭐 대강 들었으니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정상회담 쇼는 하지 않습니다. 2018년에 한 거, 그거는 위장평화회담이었고 쇼였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쇼를 해서 북핵이 폐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남북이 긴장이 완화됐습니까? 북측에 우리가 지어준 건물도 폭파해 버렸잖아요. 전방에 GP 우리는 없애고 전방사당 후방으로 물리고 고속도로로 깔아줬는데 북한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우리만 무장해제해 버렸지. 그래서 남북 불간섭주의는 91년도 노태우 시절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김일성하고 노태우가 같이 한 겁니다. 거기 3조에 남북 불간섭주의가 천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마자. 북핵 문제도 개발하려면 개발하고, 우리는 아까 나토 핵공유협정으로 핵균형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핵균형이 있는 바람에 그런 판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지. 같이 다 죽는데. 전쟁이라는 거는 자기가 80% 이상 이길 확률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죽는 그런 공멸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거는 그거는 도란 사람이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주실 분이 혹시, 네, 제 옆에 계신 분한테 연락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약간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언론중재법이 영민법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영민법 쪽에 있고 대륙법 쪽을 생각보기에 저희 나라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원님께서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그 사회방명 체계가 선진국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약간 시장 자유주의 쪽을 옹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영민법 쪽으로 법 체계가 바뀌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대륙법 체제를 호소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론에 적용하는 것은 그거는 무리가 많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영민법 체계도 우리가 있다 법 체계에 들어와 있는 게 많습니다. 예. 하, 이제는 껐다. 아, 이제 조금. 마지막 질문까지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지금 손 드신 분이 두 분 계신 혹시 두 분도 괜찮으실까요? 예, 뭐.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의과 대학 21학번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혹시 말씀 드리시나요? 네. 그 저번 대선 때 반려동물의 정화보육과 그 관련된 공약을 그 저번 대선 때 봤었는데 혹시 이번에도 유효한지, 그 다음에 혹시 유효하다면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본가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의 인구가 몰리고 있고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외람되지만 지금 현재 서울 그 집값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이런저런 정책들을 살펴봤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서울과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정책이 예타 면제가 됐고 도기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신속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피부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대통령이 계신다면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 참 못 들어. 아, 그 균형, 지방 균형 발전이랑 첫 번째가 동물보호법이었네.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은 지난번 공약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은 이게 사실 설명하려고 하면 또 한 10분 해야 되는데. 짧게. 예. 머리 좋은 분들이니까 내가 짧게 이야기할게. 30년 동안 지방 균형 발전을 외쳤으나 되지 않았다. 60~70년대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모든 첨단 산업 제품은 항공화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도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4대 관문공항론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호남은 무안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명명을 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관문공항으로 만들자. 유럽 노선, 미주 노선도 직항로를 갈 수 있게 만들고 화물도 나갈 수 있게 하자. 그렇게 되면 호남 중심의 500만 호남 사람들은 무안공항으로 가라. 840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사람들은 가덕도 공항으로 가라. 거기도 장거리 노선을 유럽이나 미주의 장거리 노선을 하고 항공화물을 실어나려면 공항의 활주로가 3,800m가 되어야 됩니다. 활주로가. 그래야지 장거리 노선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경남하고 부산 이론에도 첨단산업이 몰려들 수가 있다. 수출길이 그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TK공항은 구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TK공항은 TK500만, 충청500만, 천만하고 여객 물류 이거는 TK공항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에 집중된 이 항공화물이나 여객 물류를 4대 관문공항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공항에 기본 터를 만들어주면 기업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짓는데 평당 500~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역 내려가면 평당 5,000~10,000원 짓습니다. 그렇게 공장 부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대학생들만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대학생을 80% 이상 채용하게 하면 지역 대학하고 산학 연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서울 올라오고 의료 때문에 올라오고 문화 때문에 올라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중심 공항을 중심으로 하면 그 일대에는 의료 환경을 서울 못지않게 마련해 줘야 된다.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주거 환경도 마련해 줘야 된다. 문화 환경도 마련해 줘야 된다. 국가가 할 일이 저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 관문공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물류 여객을 분산을 시키자. 그렇게 되면 산업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산업 재배치가 이루어지면 지역 인재들이 더욱 활발하게 된다. 지역 GRDP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지역 균형 발전의 제가 구상하는 구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1학년 재학 중인 황승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공약하신 사령기구 개혁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 기능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사 기능이 검찰 아니 국가 수사국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특히나 이제 사법고시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검찰의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다면 나중에 검찰의 기고 걱정이나 아니면 연결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그냥 따로 있으신지 모르겠고 선진국의 사법제도 중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데에는 도쿄지검 특수부하고 오사카지검 특수부인가 그 정도일 겁니다. 금에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다 합니다. 국가수사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모든 수사권은 국가수사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수사국은 미국의 FBI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유지를 위한 보안수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경찰로 많이 들어가겠죠. 대부분 경찰로 가겠죠. 검사로 가는 사람은 공소 유지하고 보안수사 기능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검찰에 몰입하는 사태가 없을 겁니다. 없고 그렇게 하려면 헌법을 좀 고쳐야 돼요.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 한정한 헌법은 옳지 않다고 내가 수차례 이야기한 거 있어요.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수사국에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법 경찰관이 직접 법원으로 영장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체제가 바뀌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제 개헌 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비대면으로 들어온 질문들도 대부분 답변 중에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화기애애하게 끝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현 정부가 잘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네. 말씀해 주시면 쇼 국민을 상대로 쇼는 기가 막히게 해요. 나는 저 가끔가다가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보면 행사도 쇼도 기가 막히게 해요. 참 그건 부럽더라고. 저는 뭐 26년 정치에도 쇼를 하는 정치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은 쇼는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래서 쇼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화기에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한 시간 30분 동안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원래 예정된 시간인 한 시간보다 30분이나 더 시간 내주신 홍 후보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모두 모이는 총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 전공 분야 외에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해 주시라고 하는 거는 저도 대학 다닐 때 공부한 것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를 한다고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단편적인 것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이래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자기가 천착해서 공부를 하기는 대학 시절 외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책을 한번 잡으면 거기 푹 빠져들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4년 동안 여러분들 앞에 있다. 그리고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재미있게 노는 것도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게 나중에 살다 보면 그 지식으로 평생을 살게 돼요. 그 지식으로. 대학 시절 지식으로. 저는 요즘 중고등학교 열심히 했던 세계사, 국사, 그 지식으로 정치권에 강연 나갈 때도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진국 시대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인재고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피해주세요. 사인 해주세요. 사인